어떤 뜨거운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로 빨개 그림 다 녹아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설교자를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리도 바라던 목사님이 드디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합동 중에서 제일 큰 교회를 적으로 보면 세계 5인이 6인이 하지만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가 살 길은 하나예요. 부르시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정부에 대해서 부르짖고 우리 사회에 대해서 부르짖고 우리가 두 손 들어 흔들면서 한번 부르짖어 봅시다. 바꾸자! 총선에서 이기자!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한나라당입니까? 야당입니까? 뭡니까? 저는 당이 조금 달라요. 저는 예배당이요. 저는 예배당이요. 야, 문제 되지 빨리 일로. 그래서 이 정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가능하면 평화는 일시적일 뿐입니다. 어느 집 밤에 어느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기적이 나니까 부부가 함께 자다가 부인이 말합니다. 여보, 도둑이 왔어요. 도둑이 왔어. 그랬더니 남편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자는 게 생활비를 300만 원씩 이게 뭘까요? 봤더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3.1절 국민대회 바로 이 자리에 다시 모이는 것이 돕는다십니다. 그날 나오면 후세에 할 말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날 나오지 않으면 후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이미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그날만은 나도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나 해야 되겠다. 그것만이라도 하는 그것만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합시다. 나라를 위해 내가 도웁시다. 나라를 위해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구속하려고 했다면 또한 그런 계략을 세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침묵하고 계지 않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자 당신의 백성 당신의 종을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청와대 교회들 우리 광야교회를 방해하거나 철거한다면 되겠습니까? 이번 26월 20일 집회를 이스라엘의 4.19 5.16 카렌다리 사람들도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2월 25일 날은 자유우파 대통합 우리 국민대회를 성공시키려 하는데 여러분들 지난번처럼 부산에 있는 친부 친척들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 걸어주실 수 있겠죠?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2월 25일 오후 2시에 백승권입니다. 백승권의 자유우파 대통합 국민대회를 통해서 이제 국민대회를 시작하는데 사회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수준 높은 진행자입니다. 불을 강력하게 토해내서 빨갱이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명사회자 소환상대
사회자를 소개합니다. 아유,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전하남 목사님의 제 소개가 날이 갈수록 아주 멋있어지고 있습니다. 나만 멋있으시면 안 되는데 나라가 개판이라. 먼저 여러분, 날씨가 약간 좋을 때 됐어요. 빨갱이 새끼들이 못살아 가니까 2월 25일 날 대한민국의 빨갱이를 경계합시다. 우한 패보다 더 강성없이 영상을 본 그대로 문재인이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펜스 부통령 일본의 아베를 놓고 공산주의자 신영복을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해도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이놈들이 자신감을 얻은 겁니다. They have been emboldened because ever since President Moon Jae-in said a remark during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 opening ceremony that he respects the communist ideologue 신영복 the most. But even after he made such a remark, the people in this country are not recognizing what's happening right now in this place. 그러면 문재인 평창 동계올림픽의 영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자,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따위 말을 해도 국민들이 듣고 가만히 있으니까 점점 더 강도를 높여온 것입니다. The thing is that people are staying silent even after listening to such an audacious remark by Moon Jae-in. That's because that administration has been intensifying their efforts to colonize this country. 자, 서동의 강철, 문희상 범위에 마누라를 보내서 참전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Look at this picture where Moon Jae-in ordered his wife to pay tribute before the tomb of the spy in the western Germany. 계속하여 강도를 높여온 것입니다. He has been intensifying his efforts to pursue his own agenda. 조국을 통하여 공산주의를 실현하려고 시도하다가 Through 조국, Moon Jae-in has attempted to implement the communist policies. 작년 10월 3일날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Thanks to the tremendous efforts done by we the people, on last October 3rd, he receded his agenda. 그랬더니 조국은 뒤로 물러갔습니다. 조국 backed off.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We've learned the lesson through this event.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들고 일어나면 물러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군사님들도 한 200명 나오더라고요. Because there's no tyranny in the world who can overcome the power of the people. 그 후에 다시 조국보다 10배 더 센 이 추미애를 다시 법무장으로 임명했습니다. After that, Moon Jae-in appointed 추미애 as a justice minister. 그리고 막 찍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And Ms. Chu has been implementing harsher policies. 모든 국토를 다 국가가 공유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She claimed that the country, the all the land and the properties will be shared by the government. 청와대 비서는 말하기를 대한민국의 모든 주택은 국가가 지정해준다 이따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One of the secretaries in the Blue House officially said that all the housings will be apportioned by the states. 드디어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이 주제를 4.15 총선의 주제로 삼겠다고 선포했습니다. And the former leader of the ruling Democratic Party officially proclaimed that he is going to make a referendum on this in the election. 4월 15일 총선을 공산주의 혁명의 날로 선포한 것입니다. He proclaimed that the upcoming election will be a referendum on the approval of communism. 혁명은 혁명으로 맞짱 떠야 되는 것입니다. We have to fight against the revolution with the revolution.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선제적 공격을 하여 2월 29일 3.1절 대회에서 반드시 저놈들을 쳐내야 될 것입니다.
therefore we're gonna make a preemptive strike. Thereby we're gonna gather here in the at the end of this this month's February to attack back. This is too late to wait until the election season. 전두환님이 4.15 총선 160석 이상 하는 것을 붙여놨습니다, 벌써. They have set their agenda to procure more than 166 in the National Assembly. 국민들에게 60조의 마약을 모일 것을 돈을 편성해놨습니다. And they've set up.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We have to have Moon Jae step down as soon as possible. 저는 3.1절 대로의 끝장내기 위해서는 없습니다. Because we don't have enough time to procrastinate.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질문을 대답하겠습니다. Many people ask me a question and I'd like to give you the answer. 정광 목사, 당신이 하는 일 다 맞는데 Pastor John, I agree with you 100% in what you do. 왜 정당을 만들었냐? 그걸 가지고 자꾸 질문을 합니다, 저한테. Many people ask me a question. That's why did you create a political party? 내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Let me explain you finally.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된지 아십니까? You know why this country has been collapsed? 첫째는 문재인 저 개자식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First is because of 문재인. 두 번째는요, 우리의 대표인 자유한국당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눈치를 못 채시나요? 아직도 눈치를 못 채시나요? 한 달 전에 여러분 연말에 자유한국당이 3대학법, 공수법, 선거법, 예산법 세 개를 힘도 한 번 안 써보고 넘겨주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저런 놈들한테 200석을 만들어준들 저놈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똑같은 짓을 계속 하겠습니다 저놈들은. 내가 이 말하니까 태극기 앉는 사람이 세 사람이 눈에 보이는데 집에 가서 공부 좀 하세요.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해주면 우리는 이런 집회도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실력으로 문재인 저놈을 끌어낼 수 있어 없어요? 끌어내요? 끌어내는 거는 고사하고 우리가 1년 동안 이 자리에 와서 문재인 끌어내기 위해서 집회하는데 그놈의 새끼들이 이 자리에 한 마리도 오지도 않아요, 오지도 않아! 그런 놈들이 지금 다시 재공천 받아서 국회의원 해체하려고 하는데 만들어주면 예를 들어서 4월 16일 이후에 우리가 하는 집회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이 자리에 솔직히 대답하며 올까 안 올까? 와요! 오기는 뭘 와, 오기는 뭘 와. 왜 자유우파 국민들을 이용해보고 사기치는 거야 이놈들아. 제가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비판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수도 없는 분들하고 내가 밥 먹어봤어요. 수도 없는 사람하고 내가 대화해봤어요. 첫째, 이승만 책을 한 권이라도 읽어본 적이 있냐 물어봤더니 이승만 책이 38권 있습니다. 한 권이라도 읽어봤냐 물었더니 내가 만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중에 100명 중에 이승만 책 한 번이라도 한 권이라도 읽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그런 개자식들이 또 국회의원 해쳐먹으려고 그리고 지금 또 그들이 재공천해서 우리한테 불량품을 놓고 투표를 하라고 강요하는데 불량품을 놓고 우리 보고 다시 찍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내 주장은 뭐냐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이든지 뭔 당이든지 다 소용없어요. 반드시 문재인을 끌어내는 놈을 국회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우리끼리 싸우다가 한 명도 못 보내면 어떻게? 그 말에 대한 마지막 대답을 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후로 후보자를 단일화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자유우파 모든 정당의 후보를 한 명으로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그 후보들은 지금 있는 저런 폐자명들 같은 놈이 될수 있는 숫자를 좀 줄이고 정말 이 광화문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4월 15일 총선 끝나면 국회의원 반지 딱 달아주면
혼자서라도 청와대 들어가서 문재인 전임을 물고 뜯을 이러한 선수들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에 동의하시는 두 손 들고 만세. 당신은 이런 말에 대해서 나한테 질문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후보 단위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윤석열 잘 판다. 윤석열 힘내라. 윤석열 힘내라.